해주지. 가평계곡 사건 전에 물놀이 영상. 헐. 이거 설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입수한 이른바 가평 계곡살인 사건 당일 오후 6시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튜브를 타고 있는 고 윤상엽 씨를 향해 내연남 조윤수 씨가 다가가 거칠게 튜브를 잡아챕니다. 튜브를 흔들기 시작하더니 조 씨의 친구인 공범 A 씨가 옆으로 다가와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가서 뒤집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며 튜브 안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는 상황.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을 한 상엽 씨는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해 튜브를 꽉 잡습니다. 귀까지 막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엽 씨를 멸시하며 조롱합니다.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저 어떻게 뜨냐? 이로부터 2시간 30여 분 뒤, 튜브에 타는 것도 무서워하는 상엽 씨가 4m 높이의 폭포역 바위에서 수심 3m인 물속으로 다이빙한 겁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은 와, 존나 계획적이었네, 이 새끼들. 저 내연남이랑 장난을 가장하면서 어떻게든 뒤지길 바라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인류애가 식다 못해 혐오감이 든다고. 아, 나 상엽 씨 너무 불쌍하다. 너무 짠하다. 젊은 나이에 일 열심히 해가지고 3, 4억 돈을 가지고. 근데 그 통장도 내연남이랑 다 털어먹고, 자기 지인들한테 나가고, 지 벌금 나가고. 와, 씨발년이 따로 없네. 이은혜 개 같은 년, 진짜. 미친 년 아니야? 너무 무섭지 않냐? 쎄빠지게 이래가지고. 야, 진짜 무섭다, 저거는. 사이코패스 아닐까요? 이은혜. 상엽 씨 너무 불쌍했던 게뭔줄 알아? 이은혜 지인들이랑 같이 노는데 거기 남자가 3명인가 이렇게 껴있어. 조민수 저 새끼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 그 안에서, 와중에 피의자 모자이크 해놓은 거 법예요. 그 겸용 키읔 안에서 키읔 키읔. 이은혜의 남편이었지만, 조민수가 거기서 가만히 놔뒀겠냐고 계속 장난치면서, 아, 형님, 형님 하면서 선을 얼마나 넘었을 거야. 저 물놀이 하면서 저 튜브 뒤집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봐봐. 동생이니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지. 가오 떨어지니까 그래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휘둘렸을까? 그 뭔지 알지? 왕따, 그 애들 왕따 시키는 것도 얼마나 악랄하냐면은, 어떤 무리가 있어. 일진 무리. 거기에 이제 데려와, 한 명을. 그, 저 찐따를. 그래가지고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친구가 아닌 거지. 사실은 친구가 아닌 거야. 괴롭히는 거지. 괴롭히고, 자기 유리할 때만 친구라고 부르고, 되게 다정다감할 땐지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냉정하고, 너무 차갑게 굴고. 그러면서 기분 안 좋을 때선한번 넘으면은 그냥 존댓말이 나올 정도로 막 때려버리고. 친군데. 생각해보니까 씨발 내 얘기 같아. 나 중학교 때 그랬거든. 일진 여자애 한 명이랑 그 사귈 거냐고 안 사귈 거냐, 걔가 나 좋다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는데 데려와가지고, 금마가 둘이 얘기해라, 담배 한대 피고 있을란께. 그래가지고 니나 좋아하냐 여자애가 물어보니까, 너무 뜬금없어. 그거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냥 뜸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뺨을 탁 때려버리더라고. 빨리 얘기해 개새끼야 이러면서. 근데 내가 봐본 게뭔줄 알아? 나중에 방송하고 나서 만났어. 나중에 방송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진현이랑 해가지고,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진현이 누군지 알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볼링장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랬다. 근데 웃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 야, 윤서가. 아, 예, 미안하다, 윤서가. 이미 우리 풀었으니까 얘기할게, 윤서가. 야, 윤서가, 너 그때 나 왜 때렸냐? 울음, 그냥 너스레 떨면서 진현이 앞에서 뭐, 뭔 일 있었어? 아니, 예전에 있잖아. 걔랑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얘가 뺨 때리더라고. 왜 그랬냐? 웃더라고, 그냥. 아, 그때 어렸잖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좀 그러네. 다시 보이는, 다시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네. 호철이 씨발 새끼야. 야, 호철아, 20년 만에 만났는데 뭐냐 그게? 진현이랑 같이 술 한잔 기울이고 있는데 왔냐? 응, 왔어요. 태훈이 오랜만이다. 악마 호철이 왔다. 술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뭐냐 그게 새끼야. 뒤끝 오진애가 아니라 뒤끝이 있을 수밖에 없지.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고. 넘어갑시다. 메날드급 2010년 오스카 나무주연상. 전라도 사투리 되게 듣기 좋다. 나무조연상. 이게 드라마 오스카. 브레이킹 배드, 왕자의 게임, 부배 왕왕왕. 제시 핑크맨. 이거 상을 받았구나 많이. 둘 다 명작이죠. 미드 중에서는 정말로, 그죠? 예. 네. 이 아저씨 연기 잘해. 그죠? 이 아저씨 연기 잘해. 그리고 저 뭐였냐? 그 뭐지 랄프야? 마블 그거? 인피니 그거 뭐지? 걔네들? 어벤져스. 어벤져스에서 그 토르 망치 만들어준 아저씨잖아. 존나 거인으로 나오잖아. 연기 잘해 이 아저씨. 조선족의 고충? 가게 들어왔을 때 엄마랑 나랑 한국어로 했단 말입니다. 한국 처음 갔을 때 일할 이야기는 조선족 이양희씨.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 이렇게 얘기하더니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태도가 확 바뀌더란 말입니다. 와, 미치겠다.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주다가 조선족 말투를 보니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그때 느꼈다고. 아, 네,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축구 볼 때 중국 응원하니 한국 응원하니 이거 왜 안 물어보나. 축구뿐만 아니라 무슨 경기가 있으면 꼭 물어본다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축구하면은 우리는 중국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왜? 우리는 국적이 중국이니까. 마렵다. 순간. 안 돼. 여러분, 난 여러분들은 알아. 전 심한 말이 좀 마렵네요. 예. 질문이 이상한 거지. 그럼 물어보는 사람도 오히려 이상한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싱글벙글 여자가 안 읽씹하면 마음 접어야 하는 이유. 여자한테 카톡 답이 안 오면 때려치워야 되는 이유. 여자들은 칼 맞아서 목숨이 간당간당해도 손에서 핸드폰. 아니 뭐야, 이거 너무 사진이 너무 불쾌해. 이건 빼. 오싹오싹 어둠의 헤밍웨이. 시발 룸메 주지 존나 크네. 나도 이 큰 편인데 이 새낀 진짜 와. 여동생 앵리 할 때 공감. 아우, 나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안 볼게요 이거는.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짜장면의 종류.
자장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평생 먹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에 하나가 이 자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그 이 중식집 사이에서도 이런 그 프리미엄 열풍이 부는 건지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이 막 6,500원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예. 예전이랑 맛이 똑같고 별다른 게 들어간 것이 아닌데 삼선 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기본 짜장이 막 6,000원에서 6,500원 된다. 이거 좀 에바가 아니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번들번들하고 야들야들해 보이니 아싸리 이렇게 돼지고기가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이런 짜장은 프리미엄 짜장이라고 불리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8,000원까지 받아도 저는 낼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몇만 원짜리도 이서 키우키우. 뭔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모든 음식을 프리미엄화 시키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 꽤나 계세요. 짜장면 한 그릇 3,000원, 2,000원 붙여놓는 그런 그 간판들 보이시죠? 저는 그런 데 가서 먹어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짜장면. 자. 아, 맛있죠? 달콤하고, 그죠? 간짜장. 간짜장은 이제 양파랑 이제 기본은 볶기. 예. 맛있죠? 삼선짜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삼선짜장입니다. 예, 삼선이라는 것은 이제 해물이 세 가지가 들어간 거를 삼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우와 예, 그 저 오징어 아니면은 저 그 뭐냐 쭈꾸미, 솔방울 저 오징어 이런 것들 들어가 이제 아무튼 해물이 세 가지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선짜장이라고 합니다. 해새우라 원래는 새우랑 해삼이랑 전복, 갑오징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가죠. 예, 정말 맛있죠. 예, 사천짜장. 요거는 사실 보기 좀 힘든데 뻘건 짜장이에요. 약간 매운맛이 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글쎄요 색깔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짜장의 그 베이스 소스는 크게 막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유니짜장. 크, 이거 기가 막히죠. 다진 이 돼지고기 그 피자 위에 올라가는 그 돼지고기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돼지고기 점인 거 그거를 갖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파는 저 같이 볶아갖고 나오는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유니짜장 기름이 달라요. 기름이 예. 너 슬슬 배고프지? 흥분하는 것 보소. 예, 존나 배고프네요. 그 다음 이제 쟁반짜장이죠. 쟁짜. 쟁짜가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쟁짜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어떤 그 버섯들이 정말 저를 화가 나게 합니다. 예, 식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버섯이라는 것은 일단은 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씹었는데 표고버섯이 너무 이따만한 큰 것이 들어가면은 그거 한 입 씹었을 때 그 좀 약간 예, 아무리 아재 입맛인 나도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식당은 조금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만 뭐 죽순도 좀 들어있고 하겠지만은 글쎄 한 그릇에 요즘 뭐 저 쟁반짜장이 뭐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부추가 참 향긋하고 좋습니다. 예, 쟁반짜장 괜찮죠. 예, 저는 한 개 먹습니다. 예, 2인분인데 다 먹어요. 예, 유술짜장. 유술짜장은 이제 면발이 소면 면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짜장이랑 좀 다릅니다. 예, 재료도 얇고 좀 길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수랑 좀 비슷한 짜장국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유술이란 말이 길게 채를 썬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니짜장에서 유니랑 마찬가지로 그 예전에 그 중국 산동지방에서 그 유니라는 그 발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기를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예. 유술짜장입니다. 유술짜장. 예. 짜장 종류 다 먹어봤네. 이 형 역시 푸르셋어. 아, 전 다 먹어봤죠. 예. 뭐 안 먹어본 짜장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물짜장을 안 먹어봤네. 나중에 내가 군산 한번 가가지고 물짜장 한번 먹어볼게요. 물짜장이 기가 막히다는데. 네. 다음 볼게요. 아우 배고파. 짜장면 시킬까요? 아니야. 나 오늘은 쉴래. 나 진짜 안 먹을래. 왜냐면 먹으면 너무 배가 배부르니까 이게 그 배가 부르고 나니면 방송이 졸려갖고 방송이 안 돼. 진짜로다가 북한 뉴스 할매. 아 조선인민주의공화국에서는 뭐가 어쩌고 저가 저쩌고 족같은 소리하는 할머니 있죠? 예.
아. 아니 한 끼 걸렀다고 사람이 됐다고? 그럼 내가 한 끼 안 거르고 지금 먹으면은 개 새끼냐? 돼지 새끼냐? 어. 아파트 선물 받았대. 어. 근데 이런 족같은 소리 하는 이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서 살면은 김정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난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다고 봐.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장군님이 그럴 리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지랄하는 그 아저씨도 그러고 이 주민들은 저 북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이 개새끼가 문제인 거죠. 이 새끼도 대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참 명줄 길다. 푸틴 뒤지고 이 새끼까지 뒤지면 지구 평화 어느 정도 딱 안정화 되는데 인정? 개새끼. 다음. 아 진핑이가 마지막으로 뒤져야죠. 아 근데 난 좀 중국 욕하기 좀 무섭긴 해. 진핑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좀 무섭긴 하다. 예. 몰라 무서워. 중국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무섭잖아. 시진핑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예. 네. 무서워. 나 시진핑 무서워. 거기다 지금 5,000명 넘게 보고 있잖아. 이 중에 조선부 쪽이 있을 수도 있잖아. 넌 시진핑 개새끼야. 야라이. 무서워. 그만할래. 어, 안 할래. 어, 나 오래 살고 싶어요. 천안문. 자영업자가 정말 힘든 이유. 요거는 빛깔을 보아하니, 예, 요거는 이제 저기죠. 어, 지코바 아니겠습니까? 순살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뼈가 와서 좀 실망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남겨졌지만 제 차지가 되겠지만요. 다음에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어, 지코바 맞네요. 예, 딱 봐도 지코바죠. 예, 지코바 가격 올리고 그 좀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세요. 예, 왜 그러세요, 지코바? 지코바 순살 퍽살 왜 넣어요? 예? 그거 좀 바꾸시지 그러세요. 아니 가격도 2만원에서 막 2만 1000원 막 이렇게 비싼 치킨인데 밥이랑 먹기 좋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지신 거 아니었어요? 밥이랑 먹기에는 그 뻑뻑한 그 닭가슴살로 만든 그 순살 지코바 치킨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이제 안 넣는다고? 아 난리 쳐가지고 이제 바뀌었나요? 바꿨어 다시? 아 그래요? 아니 미안합니다. 예, 다시 바꿨다니까 정신 잘 차리셨네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뼈 있는 가격으로 계산하고 순살 달라 그랬다고? 야. 지가 잘못 시킨 거겠지 뭐. 어. 저런 거 이제 그 업주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2만원짜리 시켜줘야 되는데 18,000원짜리 시켜놓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고객님. 예 그 리뷰 좀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지워줘야 되는데 거기서 안 지워주고 이제 뭐 자꾸 꼬투리를 잡는다라든지 아 전 몰랐어요 사진을 저렇게 해놓으면 누가 순살인지 뭐 뼈치킨인지 어떻게 알아요. 죽여버려야겠죠. 예. 싱글벙글 스타벅스 회원 닉네임. 뭐야 이게? 아 스타벅스에서 뭐 이런 이벤트를 하나 보다. 닉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주문하면은 어 저대로 불러준다고? 탐앤탐스 고객님. 저도 한 입만요 고객님. 고고고고 고객님. 오 센스 있다. 물약 주문하신 고객님, 달랑이 거 시킨 고객님, 헤이 거기 고객님, 저한테 사주신 고객님,
착착시키세요 고객님. 후기 인상주의 고객님, 지옥에서 오신 소 고객님, 꼬레 스벅 오신 고객님, 친구 없는 고객님, 받자마자 쏘들 고객님, 없는데 돈에 사신 고객님, 없는 돈에 사신 고객님, 돈 주고 지방 산 고객님, 이 구역에 미친 고객님, 띄우세요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보릿 고객님, 숨겨왔던 나의 고객님, 아직 주문하는 고객님, 이런 인싸 문화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스하. 우리 아싸라서 절대 이해 못하죠. 105번 버스 기사 아저씨 폭주 중이더라고. 지금 승객 나랑 한 명밖에 없는데 기사님이 우리한테 어디서 내릴 거냐 물어봐서 소비자 마트에 내린다 그러고 알겠다면서 그 사이 정류장 다 쌩까고 달리시는 중. 똥질이실 것 같다고. 중간에 누가 타려고 한 사람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내리기 직전에 이러면 징계당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차에 똥질해도 징계당하는 건 똑같다. 어차피 저기 사진에서부터는 105번 버스 타야 되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 아무거나 많이 타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나 내리고 버스 꽁무니 보니 얼마나 밟으셨나. 매연 오지게 뿌리시며 달리심. 다음. 특이점이 온 전봇대. 뭐야? 실화야? 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진짜 눈이 베는 거 없대. 키우 키우 키우. 그치, 나도 방송 다 던져버리는데. 난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 똥 싸러 가는데 똥 너무 힘을 많이 줘가지고 막 배탈 나가지고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방종한 경우도 있어. 여러분 죄송한데 나 지금 똥 누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방종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야, 이건 실화인가? 아직 개통 안 한 도로. 아니 근데 개통 한 도로잖아. 야,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다음. 평생 운을 다 쓴 바이크. 와. 와.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이커의 이 승용차 차주분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도 계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쭉 가는 거였고 이 차가 들어와도 바이크는 박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이 차가 슥 들어가면서 떴다. 예. 탕 튕겨서 간 거죠. 저건 튕겨 몸분리 아니야, 형? 정말 죽을 뻔했네. 이 승용차 차주가 이 사람을 죽일 뻔했네요. 빨간불이 됐건 뭐가 됐건. 와. 될 뻔했네. 아니 빨간불에 섰어야 되는 건 맞지. 이 사람이 잘못하지 못 바이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바이커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진짜 죽을 뻔했다 이거지. 저 사람이 저러고 나서도 또 과속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능지가 터진 거지. 예. 언젠가는 정말로 또 아스팔트에서 장기 자랑할 수도 있죠. 예. 아스팔트 위에 메시드 포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특이점이 IV야? 뭐가 특이점인데?
시발 저거 최소장기 파열 아니냐. 8년 동안 고양이를 1000마리 죽인 노인이 있다고? 왜 학살했어요? 왜요? 동물보호단체가 주민들이랑 잠복한 끝에 길고양이한테 쥐약을 묻힌 음식을 먹인 남성을 찾아냈다고. 이웃 마을 주민 80살 노인 김모씨. 김씨는 닭고기나 생선에 쥐약을 묻혀 외진 곳에 두었다고. 범행 동기는 단순히 그냥 싫어서. 없어진 고양이 1000마리가 넘지만 경찰은 김씨를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었다. 현장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유다. 와, 고양이 미식 왜 이렇게 안 좋아? 모르겠어. 난 예전에 털바퀴라고 하면서 좀 진짜 싫어했거든, 고양이를. 근데 막상 보고 막 고양이 그 캔 따서 주니까 막 발 이렇게 하고 막 쩝쩝쩝쩝 먹으면서 먹는데 너무 귀여워갖고. 아 참. 와 대끌력하네. 이런 새끼들이 실 강아지는 이쁘다고 카페에 사진 찍어서 쪄올리고. 길고양이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거나 버려졌을 수도 있거늘. 제발 너희 강아지들은 다 씨발 죽어버리길. 아, 또 투기장 열렸구나.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길고양이가 싫다 그래도 인식이 안 좋고 환경 파괴하고 뭐 좀 우리 삶에 좀 불편함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천 마리나 죽인 거는 저 노인분은 좀 난 좀 아닌 것 같아. 저건 그냥 즐겼다는 거 아니야. 난 살인이라 다름없다고. 뭐? 나 윤태훈 개떼기 그 자체. 근데 길고양이를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 천연기념물 사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예. 왜냐면 옛날에도 코드 형이 이런 기사 보면서 고양이한테 꼬우면 아시죠? 그랬잖아. 그거는 맞아. 그거 뭐였지 랄프야? 너가 처먹은 소래지는? 그 어떤 동네인데, 미국의 어떤 동네인데 고양이 사냥하는 동네. 호주? 호주라고 칩나? 아, 안 나오네. 아, 내가 어저께 봤었던 것 같은데. 천주국식이라고 하면 되나? 카페도 봤는데 고양이는 못 봤나 보죠, 이제는. 워낙? 아,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그 어떤 동네가 있었어. 이제 외국에 근데 그 자료 봤던 사람이 혹시 알려주면 좋을 텐데 외국에 어떤 동네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그냥 마구잡이로 고양이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새 조류들. 뭐야 제목 뭐야? 저 링크 드렸어요. 오케이. 나 이제 볼러도 안 봤거든.
호주의 털바퀴 200만 살처분 결과. 맞죠 이거? 어. 싱글벙글 호주 고양 200만 마리 살처분 후 200만 마리. 예. 외래종 고양이에게 먹히고 먹이를 빼앗겼던 멸종된 애들이 이제 복원에 성공을 하고 2010년 이후 목격된 적이 없었던 9종의 조류가 야생에서 재발견이 되고 또한 멸종 위기에 있었던 소동물의 상당수가 개체수가 폭증했다고 황폐화된 야생이 복원되고 있었고 호주의 생태계는 살아나고 있었고 해외도 TNR은 이미 아무 효과가 없다고 증명이 되었다고 살처분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과라고 시행이 되겠냐? 시행이 되겠어? 절대 안 되지. 우리나라처럼 이 감성에 미친 나라는 절대 안 돼. 고양이가 덩치만 좀만 더 크면 최상위 포식자 아무도 먹이긴. 내가 하나 장담할게. 우리나라랑 거의 프랑스급인 게 뭔 줄 알아? 프랑스 파리급인 게? 거기는 쥐도 잡지 말자 그래. 쥐가 예전에 막 흑사평이를 키우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놔두라고. 자연인 상태로 놔두라고. 개체수 존나 증가해가지고 개더럽잖아. 프랑스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와. 잡지 말아. 동물보호협회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양이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전염병 돌아가고 막 죽어나가고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동물보호협회에서 개 난리를 칠 것이고 이걸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100분 토론에서 토론도 하고 막 그럴걸? 그걸로 인해서 고양이 어떤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막 어린애들이 죽어나갔어. 그러면은 그걸로도 고양이 그런 처벌하고 이런 그 저 고양이 죽인 살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통과되려면은 엄청난 아마 그 저기가 있을 거야. 반대파가 어마어마하거든. 그 정도야. 우리나라 수준이. 예.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파리, 프랑스 뭐 이런 데는 일관성은 있어. 쥐 솔직히 보기 싫잖아. 징그럽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쥐가 만약 그랬다? 쥐 싹 다 살처분할걸?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무도 반박을 안 해. 아무도 저걸 안 해. 그럴 거야, 아마. 아주 소수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어? 반박을 하겠지. 그런 불편함이 있다. 쥐는 안 이쁘니까. 10년 만에 모델을 바꿨다고? 브랜드? 어디 브랜드야? 자란가? 아니 조인성 하던 뭐 있지 않았나? 마루? 뭐였지? 아 파크랜드 모델이 조인성이었구나. 10년 동안이었구만. 이승기로 바뀌었구만. 이건 조인성 건데, 이은혜 검색이 살인마 이은혜라는 그 검색 그 워딩 자체가 그 키워드가 저기 성차별이라 해. 주장을 한대. 여자 범죄자만 주목을 하는 성차별, 이은혜 관심 쏠린 계곡살인.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살인과 관련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 등 유독 여성인 이은혜에게만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노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거 여자 기자지? 아니야? 뭐야? 좀 많이 불편하네. 이은혜 12일
4월 10일 이은의 1일 검색량은 12만 538건이었는데 반해 조현수의 검색량은 2240건에 비해 약 54배가 많았다. 비율 차이가 아닌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지난달이 가장 격차가 컸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자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에? 기자님 입장 바꿔갖고 조현수가 자기 와이프를 갖다 그렇게 계곡에서 그냥 이은혜랑 똑같이 그냥 성별만 바꿔서 봅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현수가 더 검색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당연한 거, 스토리상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그 피해자가 아 얼마나 이게 이 스토리가 얼마나 그 잔인하고 잔인무도합니까? 잔혹합니까? 남자는 사랑을 바랬는데 예? 거기다가 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랑 맞물려가지고 퐁퐁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렇게 이은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이다가 이은혜의 배경을 보면은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 나왔던 집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그런 부르 이웃 같은 그런 어린 적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그 성장 과정과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은혜가 훨씬 더 저 많은 이제 검색어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거를 자꾸 그 성별로 몰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예? 말이 맞아요, 기자님? 저걸 기사라고 쓰냐 답도 없다. 이은혜 잘못은 너무 이쁜 죄. 계곡살인 팬클럽 단톡방 열렸다. 여기 냅둬. 그냥 이런 애들은 그냥 아 정신 나간 애들이고 저건 저런 건 냅둬. 저런 거는 그냥 신경 써주는 거 자체가 그거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이런 거들. 버려 그냥 이은혜 팬톡방은. 저런 애들이 이제 토크온을 하는 그 음흉한 애들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면서. 제가 동창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뭉치기로 해서 뭉쳤습니다. 이번에 쉬실 때 데뷔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계속 전자녀 홍보하고 싶으면 몇 개씩 쏘면 될까요? 존경합니다 선배님. 나는 이런 학고는 정말 개념 없다고 봐요. 예, 우리 소양댐님 컨텐츠 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예, 선배님이 뭐니 하면서 말이죠. 예? 겨우 들어와가지고 눈치 없이 컨텐츠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쏘는 것도 33개 쏘면서 야 정말 너무하시다. 예, 너무하다기보다는 뭐랄까 예, 좀 후지다. 예, 소양댐님 예, 왜 그러십니까? 예, 방송의 흐름이란 것이 있고 그런데 같은 BJ끼리 좀 서로 간에 좀 이해들 해주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워낙 힘들면은.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 더 싫어져요. 자, 동창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뭉치기로 해서 뭉쳤습니다. 농소계곡 도가서 방송 키고 뛰어치웠습니다. 유자라게 치웠습니다. 키우 카필 음지 대통령한테 크. 아니 근데 나도 근데 사실 뭐 이미지가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예, 동창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뭉치기로 해서 뭉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술을 못 마시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 이제 그 성형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술을 못 마실 것 같다. 그래서 얼굴에 염증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콜라라고도 마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 그랬대요. 그 3시간 30분 동안 3명에서 8병을 마셨고, 친구 중 한 명이 특이한 거 먹고 싶다고, 심술, 그 과일 막걸리, 또 시켜가 술값만 4만 3천이 나왔다고. 에? 3시간 30분 동안 3명에서 8병을 마셨는데 술값이 4만 3천 밖에 안 나오는 곳이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말이 돼? 나는 부작용 걱정 때문에 단 한 방울도 안 마셨고 콜라 2,000원 한 개만 먹었다고. 애들도 그 결론적으로 애들이 많이 먹었는데 나한테 졸지에 1,750원 엠빵하자 그래가지고 1,750원 내가 내야 돼? 이런 적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라고 하는데, 너는 좀 어울리면 안 되겠다. 너 콜라 마신 것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적으로 굴 거면은 왜 친구를 하니? 엠빵 하는 게 맞잖아. 야, 아니 뭐 얼마나 낸다고. 너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술 마실 정도면 성인인데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냥 몇백 원까지 친구끼리 계산하려고 그러니? 어? 네가 입장을 바꿔봐. 어? 야 만 원? 아이고. 왜 내라는 의견이 있고 내 당연히 내야지라는 의견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첨예하게 대립할 만한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뭐 38,000원도 아니고 1,750원이면 내야죠. 나는 콜라만 처먹고 하는데 38,000원 나왔으면은 친구들한테 넋두리로 그럴 수도 있죠. 야 나는 좀 빼. 어? 야 나 콜라 이거밖에 안 마셨는데 씨발 니들은 어? 안주랑 존나 처먹었잖아 개같은 년들아. 내야 된다는. 차라리 이런 넋두리라도 하고 너스레라도 떨면은 친구들이 그래도 윌리야 이해해줄 수 있지. 어? 아냐 이 개같은 년아 다음에 어? 저기 할 테니까 너도 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아니 이거 다른 돈도 아니고 1,750원인데 이거는 당연히 내야지. 어. 친구를 못 마시는 거 보고 놀았으면 그냥 그 친구 빼고 계산해야지 않나. 근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애초에 이게 맞아. 진짜 친구면은. 친구가 술을 못 마시고 그냥 옆에서 콜라라도 마시라고 그러고 그랬으면 그게 맞는 건데, 네가 애초에 글을 올린 이유가 있구나. 글 쓰나. 그지? 네가 애초에 글을 쓴 이유가 그 친구들이랑 넌 그렇게 뭔가 그 미묘한 그 어떤 기류가 있었고 집에 오니까 되게 기분 나빴던 거야 너는. 너도 알지 얘네들이 진정한 친구 아니라는 것을. 애초에 어울리지 말았어야 됐어. 그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는 애들 있어요. 챙겨주는 척하면서 안 챙겨주고 그런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무리해서 도태되는. 예. 친구 하지 마 이런 애들은. 기우 구디르세요? 예. 아니 여자들의 어떤 그런 그 촉감은 저 당연히 저 촉감이야. 여자들의 어떤 그 저 뭐라 그러지? 여자들의 육감. 촉감이 아니라 육감. 예. 여자들의 육감은 그건 어느 정도 저기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해산물 순위 3위 홍합, 2위 전복, 1위 굴. 기우 쪽의 수집가 오엔. 직원 30명인데 3년간 무려 200명이 퇴사를 했다고. 뭐야? 무슨 건전지 갈아치우듯이 그렇게 했구나. 200명을.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이었다. 10m 고공 작업에 신입 직원을 투입을 했는데 강풍주의보의 폭설에 안전모도 미지급한 상태로
이건 진짜 미쳤네. 아파트 관리소장. 아니 강풍 불고 지금 안전모도 없고 이런데 저 올라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아이고, 저희가 전문업체입니까? 감당이 안되면 개새끼야, 우리가 업체냐고요? 확 진짜 씨발 뭐 도끼로 찍어버리라 이 개새끼들. 도끼로 찍어버려요? 그래! 관리소장의 폭언에 직원 4명이 사직을 했다. 아이, 우리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50평생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말. 트라우마도 생기고. 사실은 관리소장은 또 경비실마다 CCTV를 달아서 감시했다고. 전직 경비원. 아이, 관리소장 그 말도 못해요. 잠잘 때 경비복 입고 자더라고요. 다리를 꼬고 다리를 쭉 뻗어 앉아 있는까지 지적을 해요. 아이, 자기는 벤츠 타고 다니면서 경비원들한테 차를 빌려달라 그래요. 잘산 소리도 안 하고 말이죠. 하나도 안 하고 기름도 안 넣어주고 말이야. 진짜 식사 휴게 시간을 보장했다. 작성도 강요한다고. 어휴, 각서 썼습니다. 저도 그때 두 번이나 자기들 초안 잡아놓고 우리가 적기만 하고 싸이만 한 거예요. 에이 개새끼 진짜. 완전 엄석대 같은 새끼네 이거. 수도요금 수백만 원도 직원들한테 떠넘겼다고. 아주 개 상놈의 새끼네. 어? 야, 미친 인간이다 이 인간. 시발륜 빙에 오지게 잘하노. 미친 인간이 저게. 저 사람 새끼야 저거. 다음. 키우키우키우키우 딸의 최소 5명 자른 꼴이네. 존나 상남자다. 시키우키우키우키우. 와, 이게 랠리 대회구나. 랠리. 와, 미쳤다. 자동차 튀어나오는 거 봐. 와, 미쳤다 미쳤어. 여자 범죄자만. 아이고. 투니버스의 원탑 공포 만화. 학교 유령? 이게 뭐야? 여자의 머리가 철봉에 감겨 뜯기는 묘사가 있고 꽤 잔인하고 고어함으로 심약하거나 고어시라는 사람들은 절대 보지 않길 바란다. 근데 투니버스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저 철봉 에피소드가 굉장히 잔인했던 걸로 유명한데 유튜브 댓글에 따르면 투니버스에서 방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다른 잘린 에피소드들은 대체 그랬지요. 강의실에서 2주째 뒤에서 롤하시는 분. 무슨 수업인지 굳이 말하진 않겠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필기하는 척 롤하시는 분. 첫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그러세요? 마우스도 무서움 쓰시고 티 안 나게 하시려고 피해 안 주시니까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려다 한마디 합니다. 대체 씨발 피지서 무슨 왜 하는 겁니까? 그걸 골도 못 가요. 송실대회인가봐. 아, 피즈가 뭐 저기지? 그 개구리새 아니냐? 그저 지팡이 타고 다니는 새끼. 아, 나 그 새끼한테 미드로 존나 똑까 맞았는데 개새끼 그거. 진짜 못 가 랄프야? 미친놈이죠. 아, 완전 미치광이야? 네. 거의 뭐 베이가 탑 같은 존재야? 탑베이가 좋아요. 아, 그래? 거의 뭐 랭가 미드급이야? 그냥 형이 미드를 사는 급이라 보시면 돼요. 대훈이 시즌2에 급해 잘했는데 이런 비행시 마냥 기웃기웃.
그게도 랄프 전체림 기억 기억. 아 이것도 한때지. 에이징카 뭐 야무지게 났습니다. 이거 뭐야 님. 왜 미친놈아 나 코로나 걸림. 에휴 비용신 그렇게 집에 있지. 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걸려서 걸렸어. 로 시비행시 해보겠습니다. 에 에미가 잘못했네 씨발아. 변하고 지렸다. 몸쪽 꽉 찬 변하고였다. 어 아, 나 이거 또 보기 싫어. 아, 오늘의 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트형 혹시 리얼 파이트 봐? 개재밌네 이거. 리얼 파이트가 뭐야? 뭐냐 랄프야? 리얼 파이트요? 유튜브 새로운 뭐 그런 거야? 여러분? 담에 하나 피고 약발방 두 배제. 얼마나 깍듯음. 우리 돼지형이 뚜또를 아직도 먹고 있네. 속보 방송 1시간 40 방송 종료 1시간 40분 남았다고? 아이 뭐래. 야 그래도 매일과 즐거운 시간 방송하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야. 쌈배한테 갈깁시다. 매일 사회생활 12시간 해볼래라고 하는데 차라리 춘천 오심 인사드리려 했는데 저는 시티백 타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드리고 꼭 인사드릴게요. 너 청계 쌓아. 형 근데 벽에 두 번째 액자 사진이 오늘의 이슈인데. 양대마 소양대마 너 청계 쌓아. 너 청계 살아. 선배님께야. 10 9 8 7 6 이런 비행신. 5 지은 이은 농부하네. 4 이음 지은 면. 3 2 형 방송 도저히 못 끊을 것 같아서 다담 주에 입대한다 수발. 1 넌 블랙. 잘 가라 양댐게이야. 싹싹싹싹싹싹 바로 갈겨준다. 바로 블랙 나이다. 꺼져. 이런 비행신. 나이스 미스테리 시오 시오 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명이 가구먼. 슈크 한번 싹 걸고 담배 한대 쓱 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속이다 시원하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보는 꿀투 방송 덕에 시간 잘 녹네. 아, 뭐 또 한 번 해줘. 감사합니다. 나의 알바 친구 싫어. 나의 알바 친구 코트야. 방추라. 쌍배. 감사합니다. 119개. 방추라. 진지하게 말한다. 이 정도 뺐으면 오늘은 코스테리 해줘라 제발. 형 이건 아니잖아. 담배 맛있게 펴. 그래. 지가 미스테리를 주 5회를 하냐 돌았냐? 뭐가 그리 궁금해. 약발한다 그랬으면 약발도 돼야지. 근데 방제가 이미 모션에 꺾어서 저도 한 대 피러 갑니다. 맛있게 피십시오. 이미 근데 방제가 미스테리로 바뀌었어. 어드방 액드방 추천 좀? 말이라고 하냐 그거를? 코트형 주종이 코스테리아 형 미안해 히읗히읗. 그래 고맙다. 19 풀게요. 자, 미스테리를 쓱 조질게요. 예. 자, 저망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